1916년 9월인 미제 침략성 전문화하셨습니다. 퀘블로라는 이름은 미국의 어느 도시를 몇다 합니다. 건조한다는 입에는 미륙군 수송 매달려드니까 여기 12.7미의 대구경 주관처에서 되어있고 그거에 덮고 붙는 순간에 우리 격사들이 퀘블로시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이 퀘블로가 나포된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군대는 장군님이 설하해서 무적한군으로 자랐습니다. 만약 이제 침략자들이 또다시 역사의 견을 마하고 이 땅에 기어든다면 그때는 날강도 미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자신은 학생들을 데리고 자주 이곳에 와보곤 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이곳에 직접 와서 실물을 보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인식적 우위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불행을 주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침략 없는 가장 흉악한 곳이라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퀘블로 창간을 통하여 나눈 우리나라에 대한 비제의 종탐행위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전시된 미제의 무인 종찰점 수송을 보고 이에 대하여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놈은 즉사하고 한 놈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